자, 8반은 사진 얘기죠? 자, 1861년 여름에. 자, 뚜렷한 과거 시점 있으면 동사 시제가 뭐라고? 단순 과거. 트래블드죠? 자,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뭐야? 가장 유명한 저명한. 여기서 유명한 저명한 시리즈죠? 그의 이어러가 뭐야?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작가들 중에 한 명이겠죠? S 붙여야지. 자, 여기 있습니다. 요세미티 계곡으로. 사진 찍었죠? 그 지역의 breathtaking이 뭐죠? 하는 거지. 그제? 숨 막히게 하는 자연 광경을. 자, distinctive 뭐예요? 유니크한 거지? 독특한 지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 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진 보고 깜놀했죠? 자, 그럼 어스타니 시드. 자, 요거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Were startled. Startled이 놀래키다. 그의 사진들에 의해서. 사진들 받아가니까 뭐야? 관계? 대명사죠? 위치. 엔드가 있으면 대명사로 가야죠. 그리고 그 사진들은 동기부여를 줬냐 받았냐? 줬죠. 그래서 were를 지워야지.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줬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해 보도록. 자, 개똥이의 사진은, 자, brought about. 불러 일으키다, 야기시키다야. 자,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죠.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significant한 something을 불러 일으켰다. 자, 불러 일으키다, 촉발시키다 시리즈들 다 보시고요. 다 외워. 자, 1864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 의원이, 자, 저 뒤에가 동사죠. 자,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을 작성하다 뭐니? drafted, 그지? 자, 요 법안, 비요. 자, 그러면 여기 possess라는 동사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다 뭐 하나 있어야 돼? who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who possessed. who를 넣기 싫으면 그냥 possessing으로 바꾸든지. possessing은 가능해. who possess를 한 단어로 바꾸면 possessing이야. 소유하고 있는, 이거지? 자, 그러면 그 법안이 뭐였죠?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제안했습니다. 띵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어. something totally new. 자, 그게 뭐 하는 거야? 그 지역의 큰 부분을 따로 떼어놓는 거죠. set aside, put aside, reserving. 딱 떼어놓는 거야. 뭐 하도록? 대중을 위해서 쓰자, 이거죠. 자, 비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선 법안이죠. 같은 해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 비례 사인했지. 그럼 빌은 사인 되어졌으니까 뭐 있어야 돼? was signed by. 이거 능동으로 바꾸면 President Abraham Lincoln signed the bill.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무엇을 찍었나? 이랬죠? breathtaking, natural landscape하고 distinctive, geography 찍었지? 자, 넘어가시고요. 요세미티 그랜트 빌에 대한 얘기야. 자, 뭐뭐를 근거로 하다. be based on, be founded on. 자, 뭐뭐라는 생각이니까 뭐야? the idea? that. 무슨 대시야? 동격의 대시죠. 자, 어떠한 생각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자, 황무지는 보존되어져야 돼. preserved.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거죠? 보존되어야 돼. 이거 보호되어야 되니까 이거 conserve로 바꿔도 되죠. con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이렇게 바꿔도 되죠. 자, 9번. 이거 문장 삽입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뭐 했어?
다른 거였다. 태도 또 나왔죠? 자, 이 대신 다시 이 대신 무슨 대신이야?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죠, 그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왜 미국인들이 이전에 보여줬었던 태도지? 그제? Americans has previously shown the attitude, 그제?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거지? 자, 뭐가 틀렸냐? has가 아니라 had지. 보여준 게 먼저니까. 자, 그럼 그 태도에 대한 얘기가 아래 거야. 그래서 9번이 이제 문장 삽입 가능한 거야. 10번이든지. 얘는 관계대명사 목적격. 자, 10번은 by until이야? until 계속이죠. 1850년대 중반까지 계속 뭐해 왔어? 숲을 뭐해? 다 clear, 제거해. 자, 그러면 has가 아니라 had지. 그 전부터 그때까지 계속이니까. 어디를 따라서? 동쪽 연안을 따라서 100년이 넘게, 이거죠? 알겠지? 자, 이것은 뭘 기초로 한 거야? 믿음을 기초로 한 거야. 되시죠? 이게 동격이죠? 뭐라는 믿음? 인간은 권리를 갖고 있다. 뭐 할 권리? 황무지를 개발할 권리죠. exploit, 개발하다. 뭐가 동격이고 뭐가 관계대명사인지 꼭 알아둬라. It was clear that 얘는 가져오고 이건 진주어죠. 자, 땅을 확보하는 거야. 뭘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그지? 아니지, 여기서부터 끝까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죠. 내가 왜 잘랐어? 얘는 이제 동사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땅을 보존하려고 딱 따로 띄워놓는 것은 어때? 경제성장엔 좋아 안 좋아?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분명했다죠, 그지? 자, 이런 것도 잘 봐. 이거 will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시제 일치야. 뭐가 과거니까 will의 과거 would 쓴 거지, 그지? 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사람의 사진은 뭐 했죠?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지? So, 그 법안은 지지를 받았죠. 정부와 기업과 자연주의자들로부터. 이승 뭐 받았니? 법안 받았죠. 그 법안은 중요한 첫걸음이 됐습니다. 뭐 하는데? 옐로우스톤을 설립하는데. 뭐로? 첫 번째 국립공원으로. 언제? 1872년에 뚜렷한 과거가 나왔으니까 became이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be followed by는 뭐야? 그러니까 이 잇은 뭐 받았어? 앞 문장에서 뭐야? 옐로우스톤이 첫 번째 국립공원이 된 거지. 요걸 받은 거야. 알겠냐? 옐로우스톤이 1등이지? 네. 옐로우스톤이야, 옐로우스톤. 얘는 뭐야? 그 다음에라고. 그 다음에 2등, 3등, 4등이지? 그래서 어떻게 바꿔도 돼? 그냥 it preceded 이렇게 바꿔도 되지? preceded가 뭐 하는 거지? 선행하다야. 그래서 옐로우스톤은 요세미티, 제너럴 그랜트, 그 다음에 시코이아에 선행한다 이거지. 그럼 얘네보다 앞서는 거죠. 그래서 등수 꼭 알아두고 요 표현도 꼭 알아둬. 바꿔서 나온다. 16번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이거는 나오더라도 되게 쉽게 나올 주관식 문제라고 했어. 그치? 얘의 사진이 없었더라면이지. 가정법 뭐야? 과거 완료야. 입법자들은, 그럼 뒤에 뭐야? might have pp죠? 입법자들은 뭐야? 영감을 받지 않았었을 텐데, 뭐 하도록 이 지역을 보존하고 그 나라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보호하도록 protect랑 conserve랑 병렬이죠. 없었더라면이니까 뭐야? if it had not been for. 여기서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도치된다고 그랬죠? had it not been for. 이거 꼭 외워라. 그럼 가정법 과거고요. 없었더라면 might have pp. 오케이.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간디죠? 자, 마가렛 개똥이는 라이프 매거진에서 1964년도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뭐 했을 때? 주어졌을 때. 희귀한 기회가 뭐 할? 간디를 사진 찍을. 자, 간디는 인도의 지도자였어. 시기에. 시기는 이번에는 관계 부사죠. 그때는 어떤 때야? 이슨 인도죠? 인도가 뭐에 애쓰고 있었어? 발버둥 치고 있었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으려고. 자, 그녀는 그를 만났습니다. 인도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자, 집을 이제 웨어라는 관계 부사가 받았죠. 거기서는 사진 촬영이 결국 뭐뭐하게 됐어요. 이거죠. 훨씬 더 어렵게, 어려운 도전이다 이거죠. 자, 얘는 얘의 동의어야. 지금 내가 잘못 붙여놨다. 자, 빡센 거는 뒤에 거죠. 앞에 거는 가파른이야. stiffer, tougher, harsher challenge. 뭐보다? 그녀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고쳐. 그제. 예상한 게 먼저죠. 그 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had expected. 자, 그러면 봐. 이 다음에 어떤 얘기 나와? 빡센 거에 대한 얘기 나오겠지. 어떻게 해서 빡셌는지 구체적 진술 나오겠죠. 그 다음 봐. 시작부터 어려웠대. 자, 첫 번째로. 물레 지가 돌릴 줄 알아야 찍는다고 그랬죠? 자, 뭐라고 그랬죠? 찍을 수 없다. 어디 앞에서? 물레 앞에서. 뭐 할 때까지? 자, until 주어 동사죠? 됐나? 이 표현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 뭐? 요게 이제 뭐야? A 하고 나서야 B 하다야. 오케이? 그럼 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 대절부터. 자, 그러면 가볼게. It was not until she learned how to use it herself. 그 다음에 이제 되시죠? 오케이? She could, 나 쓰면 돼, 안 돼? 안 돼. 됐나? 자, 이 표현 알아도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된다.
됐습니까? 그녀가 그 물레를 그녀 스스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야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다 적었니? 자, 그럼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를, 왜 얘가 이렇게 까다롭게 했어? 자, 물레는 뭐의 상징이야? 뭐의 심벌이야? 인도의 인디펜던스. 인 같은 거 빠져있으면 틀려. 디펜던스는 의존이고요. 자, 영국의 독립, 뭐로부터 영국의, 아, 영국의, 인도의 독립의 상징이죠. 뭐로부터 영국의 섬유 산업으로부터. 엔드가 있잖아. 그러니까 대명사. 엔드가 없으면? 위치. 근데 그것은 상징했습니다. 상징하는 거 symbolized, stand for. 자, 어떤 목표? 사람들이. 자, 오브. 오브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수 없으니까 명사 다음에 ing 나온 거야.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옷을 만드는 목표를 상징했죠. 끝나?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말을 했냐 들었냐? 들었죠. was told. 간디에게 말 걸지 말라고. 왜? 무건의 날이었기 때문에. 자, 뭐가 틀렸어? speak to 전치사 있어야죠.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say, speak, talk 다 전치사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냐? 자, 게다가 그녀는 전구를 세 개만 쓸 수 있었어. during 명사죠. 전체 촬영 동안. 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디는 까다로운 애야. 자, 이 부분에서 순서나 수션의 문제 무조건 나온다. 확실히 내용 잡아. 성공적으로 스피드의 과거형이야. 씨를 잡고 다른 요청들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카메라에. 왜? Because of. 다 이거 다음에 명사 나왔죠. 전치사죠. 습한 날씨 때문에. 마침내 이제 준비가 됐는데, 준비가 됐는데도 어때? 그 다음에. 자, to once 감정명사 뭐뭐 하게 도죠? 실망스럽게도. 하지만 두 번의 샷은 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온 이유야. 첫 번째 시도에서 안 나온 이유는 전구가 고장났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어때? 카메라의 실수를 저질렀죠. 운 좋게도 세 번째 마지막 샷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일치 확실히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일치 꼭 알아도. 자, 그러면 성공적이었으니까 이제 나왔겠지. 어떠한 이미지? 자, 이미지가 주어고요. 동사 어딨니? became이죠. 자, 그럼 봐. 오브 이하한 이미지야. 오브가 전치사인데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뭐가 틀렸어? Sitting. 자, 마르고 연약한 feeble, fragile 남자가 바닥에 앉아 있어. 이 바위는 뭐야? 옆에야. 물레 옆에. SIT는 안 따고 SEAT는 안 치다지. 그래서 얘는 SEAT를 이제 수동으로 만들어도 똑같은 거죠. 자, 뭐가 됐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 사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어느 거야? 히스토릭. 히스토릭이야. 히스토리컬은 뭐야? 역사에 관한이야. 역사책 할 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느냐. 됐나?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마지막 인물 사진들 중에 하나였다. One of 복수명사. 간디의. 자, 그 다음 빈칸. 왜냐하면 이거죠. as. 이런 거 for도 되죠. comma for 주어 동사면 이것도 because야.
콤마 for 주어 동사. 왜냐하면 요거 주관식 영작 그냥 나올 수 있어. He was killed. 죽었어. 죽임을 당했어. Less than 2 years. 사진이 찍혀지고 나서지. 2년도 안 돼서지. less than이니까. 야. 이런 거 before로 바꿔놓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잘 봐. before로 바꿔놓으면 골 때려져. 사진 찍혀지기 2년도 안 되기 전에 죽은 거야. 그지? 죽고 나서 사진 찍어? 아니지?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이거 뭔지 알지? 자, 요 날에 자, 과거 시점이 있으니까 뭐야? 단순 과거지? 한 젊은 여성을 찍었어. 이름이 예. 자, 그녀가 뭐 할 때? 고등학교로 걸어갈 때 이거죠? 자, 근데 이 흑인 여성은 15살짜리 할 때 하이폰금에 S 붙이면 안 되죠? 뭐 됐죠? 거부되어졌었죠? 거부되어진 게 먼저니까 뭐야? Had just been turned away. 분명히 이번에 어법 중에 한 문제는 시제 문제 나온다. 오케이? 거부되어졌어요. 이 병사들로부터 뭐 한 다음에 등록하려고 시도한 다음에 등록하다. 그럼 요거에 이제 배경 얘기도 있어야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년으로? 1954년도야. 그 전에 1954년도에 벌써 뭐 했었는데? 선언? 했었는데 뭐 하다고? 부당하다고. unfair, unjust. 뭐 하는 게? 별도의, 그지, 분리된, 야. 요런 데다 인 붙이면 틀린 거야. 분리 안 된 게 아니라 분리된이지? 그게 부당해야지, 그지? 인 붙이면 안 돼. 인종을 근간으로 해서. 그렇게 선언했었지. 그런 상황에서 요지라를 떠났던 거야. 자, despite 명사죠? 그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들은 refuse, 뭐 했어? 거부했어. 그제? refuse to는 will not이랑 똑같아. 그래서 would not. 뭐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 뭐 하려고 하지 않았어? 인종차별? 철폐하려고. 그래서 desegregate는 segregation을 abolish 하는 거야. abolish가 뭐 하는 거야? 폐지하다야. 몇몇 주에서는 어땠어? 안 받은 거죠? 흑인들을. 야, 그리고 내가 그 인종차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인종차별, 차별이라는 단어, 딴 단어 알라고 그랬잖아. 디스. 디스 크리미네이션이 차별이지. 인종의, 그쵸? 레이셜. 레이셜 디스크리미네이션. 이 단어 무조건 외운다. 인종차별이야. 됐나? 자, 위에는 이 사진은 디픽치 뭐예요? 묘사합니다. 젊은 백인 여성 개똥이를. 개똥이가 뭐 하는 거야? 화나서 소리 질러. 이 흑인에게. 뭐 했을 때? 여기서 she, 누구야? 이 백인이야. 그치? 얘지 뭐. 얘가 어디를 통과해서 가? 하스타일이야. 요런 단어 잘 봐야 돼. 적대적인 이제. 이런 거 이런 걸로 바꿔놓으면 안 된다. 하스피터블은 뭐니? 환대하는이야. 환대하는 안 되지. 반대말이야 둘 다. 두 개 반대말이야. 자, 뭐가 틀렸냐? 어디 투? 그제. 자, 얘 무슨 동사? 자, 얘 묘사하지? 얘가 목적어죠. 목적어가 뭐뭐 하고 있는 이제. 그래서 yell이 아니라 angrily yelling at ing 하고 있는 여성을 묘사하는 거야. 됐나?
두 여성은 만났죠. 이제 시간이 지났어. 1997년이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뭘 기념해서? 그제? 뭐뭐를 기념하여. 이 나와나라고. 기리기 위해서. 학교의 디세그리게이션 에어포트. 인종차별 폐지 노력의 40번째 기념일이요. 자, 요거 이때 강조구문이죠. 요거 주관식 나올 수 있다. 이 사람은 바로 뭐야? 사진 찍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선했어. for 의미상주어. 제외하는 것을요. 자, 그날에 이 카운츠가 그들, 얘네 두 명, 또다시 사진 찍었습니다. 이 학교 앞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자, 올도야 디스포이트요? 올도죠? 이번이 첫 번째였지만, first time 다음에 웬이 생략돼 있지? 두 여성이 얼굴을 맞대고 만났던 것은? 첫 번째였지만, 그들이 말했던 것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이거죠? 이것도 헤드피피 잘 보시고요. 자, 얘는 백인이겠지? 그럼 그 전에 뭐 했었어? 전화했었어. 몇 년 전에. 그리고 사과했었어. 뭐에 대해서? 그녀가 40년 전에 행했었던 것에 대해서. 그제? 요거 아예 외워버려. What she had done 40 years prior. 자, 고쳐. 그거 틀렸죠? 그거 뭘로 바꿔? Earlier. 오케이. 이거 before를 써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prior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자, 요거. 하지만 어고는 안 돼. 어고는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갈 때만 돼. 그래서 시제가 단순 과거여야 돼. 왜? 여기 지금 헤드피피잖아. 헤드피피에는 어고를 쓸 수가 없다. 자, 이거 중요하죠. without 또 나왔어.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없다면이야, 없었더라면이야. 없었더라면. 자, 그러면 가지고 과거 올려니까 might have pp죠? 그렇게 분명한 예를 가지지 못했었을 텐데. 뭐에 대한 예야? 변화는? 인종차별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는 그렇게 명백한 예죠. 뭐에 대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분명한 예죠. Such는 관형명이야. Such a clear, such a clear example. 그 사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절이죠? 세상은 완벽하지 않을런지도 몰라. 하지만 사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뭐 덕분에? 용기와 명사지. equal은 형용사다. 뭘로 바꿔? equality. and forgive는 동사다. 안되지? forgive is. 됐나?